대구에서 8시쯤 출발해요. 아,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네. 주말에 사람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네, 지난 한 주 동부산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했습니다. 개장 효과를 톡톡히 누린 이케아 이야기인데요. 자, 서정우 가능성연구소 대표 이주혁 변호사 그리고 콜롬보 김민우 기자 함께하고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개장하면 차가 또 얼마나 막힐까 뭐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문을 열고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예, 김 기자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이 다국적 가구 이 인테리어 유통업체 이 이케아가 개장하고 예. 이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 교통 혼잡, 이 관련 업계 고사 등 여러 파장이 지금 염려됐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 13일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이케아 동부산점.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 축구장 6개 크기의 세계 최대 다국적 가구 인테리어 유통업체입니다.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입구에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케아가 지역에 문을 연 것은 처음이라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멀리 대구에서도 방문객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대구에서 8시쯤 출발했는데. 아,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네.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일찍 왔어요. 주차 문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네네, 주차 문제도 있고. 매장 내부는 가구와 인테리어 용품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곳을 찾았는데 매장 안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가구 쪽이나 주방 쪽 보러 왔는데 액세서리들도 되게 많고 예. 사람 불러볼 것도 많아서 좋네요. 1,400대 동시주차가 가능한 건물 내부는 이미 오전에 만차가 됐습니다. 건물 옆에 마련된 임시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물 내부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은 야외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도 차량들이 계속 들어와 1,500면에 달하는 야외 주차장도 대부분 가득 찼습니다. 이거죠. 코로나19 여파가 정말 무색합니다. 이거 예. 대체 얼마나 몰린 건가요? 예, 그 이케아 측은 이제 본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지금 방문 통계 수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 네. 지금 내부 주차면이 1,400면, 또 아까 보신 외부 야외 임시 주차장이 1,500면이니까 약 한 3,000면 정도가 확보돼 네.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서 이 차량당 두세 명 정도로 잡아도 주말 하루 만 명 가까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저 넓은 야외 주차장 화면 보니까 진짜 다 채우네요. 이거 저 주말 교통 대란은 없었다고 하는가요, 변호사님? 예, 뭐 평소에 워낙 막히는 길이다 보니까 개장 혼잡을 앞두고 네. 미리 눈치껏 피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생각만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부산 경찰이 교통관리 인력을 평소 50명 정도 배치를 하다가 이날에 네. 이제 125명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 도로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뭐 도로 정리에도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런데 주의 이용자인 부산 경남 도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경찰이 나서긴 했습니다만 아, 네. 외국계 업체인 이케아를 위해서 우리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 일단 첫 주말 생각보다는 뭐 괜찮지 않았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아, 이제 내년에 네.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의 이제 핵심 시설인 오시리아 아. 테마파크가 문을 열면 이 교통 대란은 정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렇네요. 아, 이 때문에 이 해운대구 반송동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이 반송 터널 등을 이 건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 연계도로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리에서 반송 터널을 만들고 그 해동 IC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데요, 교통 문제도 선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걱정은 좀 우리 지역의 가구, 뭐 제조, 유통업체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가구 업체는 이케아 입점 이후 이대로라면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예. 있는데요. 지역 가구 업체가 밀집한 부산의 가구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100여 개의 가구점이 밀집한 부산 동구 자천 가구 거리. 이 가구 거리에서 15년 동안 가구업을 해온 54살 박정규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M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박 씨는 원목 가구를 주로 취급하면서 3, 40대 중산층을 겨냥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동안 고객층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케아가 부산에 문을 열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케아라는 골리앗 업체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걱정되십니까? 걱정은 좀 되지. 가구하니까. 같은 동종이니까. 그쪽 상권이 이제 롯데라든가 대형마트가 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이제 가구점이 흘러가고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 할 것 같아요. 좀. 또 다른 가구점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개장 첫 주부터 바로 타격을 입자 지역 업체 상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에 사람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오픈한 지 오픈하고 첫 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시니까? 사람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부산의 가구 제조업체는 850곳, 소매업체는 940곳 등 부산 전체에 1,700여 곳이 있습니다. 종사자와 가족들을 감안하면 어림잡아도 수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지역 가구 업계는 이케아 입점으로 지역 가구 밀집 단지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동네 골목 가구 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지방으로 물건을 내보내면서 그들 시장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일부를 지방에 스스로 이제 자구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케아라는 이런 어떤 뭐 다국적 기업이 딱 들어버리면 거기에서 그나마 하고 있던 것도 흡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네, 부산이 뭐 1,700곳이면 경남까지 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잖아요. 뭐 경남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종사자들이 있을 텐데요.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수도권에서도 이케아 개장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가 나타났었죠. 예, 지난 2014년 이제 경기도 광명에 국내 1호 이케아점이 생겨났는데요. 그 당시에도 지역 가구 업체들의 피해가 실제 나타났습니다. 이케아 개장 이후 중소기업 중앙회가 광명 시내 가구와 생활용품을 파는 중소상공인 한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전체의 55%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10월 이케아 국내 2호점인 경기 고양점이 또 문을 열었을 때에도 이 지역 가구 거리에서 손님을 보기 힘들 정도가 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그 인구가 2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에서는 피해가 분산될 수 있지만 이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 울산 같은 경우는 이거 직접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예. 이케아 측에서는 대책은 있다고 하던가요? 예, 일단 이케아 측에서는 이 가구 업계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피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케아 측에서는 이 상인들과 협상 내용, 협상 중이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가구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가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케아 측의 설명과 지역 가구 업계의 반응은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케아 측은 뭐 한마디로 하면 법이 정한 대로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상권에 영향을 주는 3km 이내에만 협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역 가구 업계 입장에서는 손님들도 이미 대구에서 오는 정도로 보셨듯이 이 부산의 1,700개 정도의 가구 제조 유통 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대로 그냥 3km 이내만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그렇네요. 입장입니다. 3km 범위 안에 가구 업체가 있어봐야 몇 개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의 없을 텐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이케아 측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금 이거 어디로 다 가는 건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시에서 특별히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부산시가 이제 이케아를 유치를 하면서 부산에 현지 법인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케아 측에서 이를 수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제 그 법인의 주소지를 된 지역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되는데 이케아가 만약 연 4천억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한다면 한 해 90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부산시에 납부할 것입니다. It's the first unit in Korea that is an independent company. It's not the first in the world. This is an agreement with the local authorities here that we should have a local entity. What it means basically is that the local entity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unning of the unit.
법인을 우리 지역으로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또 어떤 지역 업체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요. 이케아가 원자재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공급받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를 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전문 부서를 지금 설립을 해놓고 네. 그 부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수입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아, 네. 서울의 한 주방 후드 업체가 국내선 유일하게 이 이케아에 진입해 있는데요. 다만 이 식품이나 화해와 관련된 것은 국내 업체를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뭐 신선도가 생명인 식품이나 화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공급받는 게 당연한 일일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던가요? 예, 제가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이 관련 대책을 문의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기업을 유치하는 한 이 기업 유치를 담당한 부산시 투자동상 네. 과에서는 네. 기업 유치 업무만 담당할 뿐 이후 과정은 중소상공인 지원 담당관실에 문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니 이 시에서는 아직 지역 가구 업체 피해가 드러난 게 없다며 대책이 아직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취재진이 지역 가구 업계에 우려를 전하자 네. 그제서야 부산시는 대책 마련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사실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였고 이케아가 지역 협력 개발 계획서에 협력하겠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고 이케아 입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부산시의 대책 수준이 저 정도라는 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 앞으로 저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거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 참. 뭐 지역 업체는 아무래도 수도권 업체에 비해 가지고 네. 자본이나 기술력 등이 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케아가 지역 업체에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네. 기술 제휴나 지역에 좋은 원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뭐 적극적인 네. 자세가 필요하지 싶고요. 아하. 아울러 이제 피해가 좀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이케아도 이제 대형 마트처럼 네. 의무 휴무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네.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업계가 받는 타격은 수도권에 있는 그 가구 업계가 받는 타격보다도 훨씬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롬보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